저는 동인천역 근처 골목길에서 아주 조그마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영남 베드로라고 합니다. 재활용을 해서 간판을 달았습니다. 흰색 바탕에 엷은 노란색으로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봐도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수집인데 국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비페식으로 밥을 드립니다. 음식 값은 공짜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가셔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003년 만우절날 민들레국수집을 겨우 전 재산 털어서 300만 원으로 식 식당을 열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10년째 되는데 식당이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숙을 하시는 VIP 손님들을 위해서는 민들레 국수집이 있습니다. 밥과 일곱 여덟 가지의 반찬으로 마음껏 드셔도 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리고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은 근처에 동네 아이라면 누구든지 학교가 끝난 후에 간식 먹으러 와도 되고, 엄마가 늦게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저녁까지 드실 수 있는 공짜 식당입니다. 그런데 꼬마들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식당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국수를 드실 수 있는 여기에는 진짜 국수집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국수를 두 그릇, 세 그릇 드셔도 됩니다. 여기도 공짜입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습니다. 민들레국수집에는 손님들이 하루에 여러 번 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보면 한 손님이 다섯 번이나 문을 여는 일곱 시간 동안 오셔서 정상적으로 드시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시냐 하니까 뭐 허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께서는 뷔페 음식처럼 몇 번을 드셔도 됩니다. 남기지만 않으시면 마음껏 드시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국수집에서는 잘살아라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혹시... 귀쇼 보시고 맛있으면 그때 성옥경 그으셔도 괜찮다고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VIP 손님들이 VIP 손님을 위한 민들국수집에서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도 내려오시는 길에 국수도 또 드시고 싶으시면 오셔서 국수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숙을 하거나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은 모토가 있습니다. 예수살이 모토인 소유로부터의 자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기쁨,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투신. 이것이 민들레국수집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이 있으면 다 내어 놓고 팔아서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소유에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내것내 내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유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것, 내 것이 없는 나눔으로 이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민들레국수집을 열때 전재산인 300만을 털어서 시작을 하면서도 네 가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 예산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하지 않는다. 조직을 안 만든다. 부자들이 생색내면서 주면 안 받겠습니다.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기대는 것보다 하느님의 섭리에 기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 다음에 화답성을 할때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전부 VIP 손님들입니다. 왜 VIP 손님인가 하면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길을 가다가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 멀리 노숙하시는 분들이 보이면 아, 하느님이 보내 주신 VIP,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이렇게 볼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걱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일 국은 무엇 끓일까? 반찬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빙긋 웃습니다. 정말 손님들께 잔치집처럼 풍성하게 내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웃습니다. 배고픈 우리 손님들이 식사하러 들어오시면 냉수 한잔 드리면서 국수를 드시겠습니까? 밥을 드시겠습니까? 하면 열이면 열 국수 대신 밥을 달라고 하십니다. 국수를 먹으면 곧 배가 꺼져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년 전에 시작했던 민들레 국수집이 이제는 밥집으로 변했다가 이제 서서히 국수집으로 또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수십 배더 많습니다 맞죠? 그리고 복음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할까? 왜 그런가 하면 가난은 참 부끄럽고 못났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난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참으로 가난은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체면 차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할 때이 모습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체면 차릴 수 없는 우리 모습, 폼 잡을 수 없는 우리 모습이 하느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그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너는 가난하니까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진흙덩이 같은 가난한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 태초에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그 모습 가장 가깝습니다. 하느님이 진흙 덩이를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진흙 덩어로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하면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진흙을 빚었습니다. 하느님 모습으로 젖은 진흙덩이는 너무 보잘 것 없는 모습이어서 거의 우린 우리, 우리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진흙 모습이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친구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들하고 어울렸고 창녀들과도 어울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과 잔치판을 벌렸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천명이 넘는 많은 사람에게 배불리 드시게 하는 기적을 하실 때도 정말 놀라운 일은 겨우 빵 5개로 5천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 없는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나 좀 앉아서 폼 있게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을 앉아서 먹을 꿈도 못 꿨습니다. 그냥 여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식사 대접하실 때 풀밭에 사람처럼 귀한 사람처럼 둘러 앉게 하시고 한 다음에 그때 빵을 떼어 나누시면서 드시게 하더니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따뜻한 사랑, 예수님이 보잘 것 없는 배고픈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큰 축복입니다. 가난한 사람,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힘들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도와줘야 돌아올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눔을 실천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진흙덩이 같은 보잘 것 없는 이웃이 따뜻하게 맞아들였던 그 입김 때문에 살아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당신 모습대로 빚어 만드셨고 이 빚어 만드신 모상이 당신의 따뜻한 입김을 받으면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의 자비를 만나게 되면 살아납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께서 손님을 하느님으로 정성껏 받들어 섬기면, 대접받으신 하느님께서 가만히 계셨, 계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란 나를 죽어도 좋다는 듯이 상대편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이 곧...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기도하고 부활의 신비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으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내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생판 모르는 이웃까지도 도와준다면, 바로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쉬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보잘 것 없는 국수 한 그릇이지만 국수 한 그릇을 나누는 데.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배고픈 손님이 찾아오셔서 한 그릇 대접해 드리는데, 한 손으로 얕다 먹으라고 주는 것하고, 두 손으로 국수 그릇을 공손히 받들어서 드십시오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국수 한 그릇입니다. 한 손으로 국수를 주면서 옛다 먹어라 하고 주면 그 국수 한 그릇 받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몇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섭섭한 마음, 그 서러운 마음 잊어먹지 못할 겁니다. 국수를 먹어도 눈물밖에 안날 겁니다. 그런 국수가 살로, 힘으로, 사랑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겨우 국수 한 그릇밖에 대접해 드리지 못하지만 두 손으로 드리면서 한 그릇 드십시오 하고 갖다 드리면 그 국수를 먹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살맛나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베푸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국수 한 그릇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리는 마음 이것으로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거라고 공짜로 준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한 그릇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투정하느냐면서 꾸중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곱습니다. 우리 V.I.P 손님들이 민들레국수집에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시고 나오실 때 손님 담배 하나 드릴까요 하면. 자기는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담배가 얼마나 있어야 하고 물어보면 보여주는데 담배값에 꽁초 하나 있는데 그걸 자기는 담배 있으니까 새 담배는 다른 없는 사람에게 주라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들입니다 또 어떤 손님은 너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서 식사하러 오시면 하루에 두 번, 세 번은 오셔서 드십시오. 하면 한번 오는 것도 미안하고 고마운데,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생각해서 못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바로 손, 가난한 손님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두번 이상 안 오시면 출입 금지입니다. 협박을 하면 그제야 마지못해서 미안한데 하면서 두번 와서 식사를 드십니다. 뷔페식이라서 손님들이 마음껏 드셔도 되는데, 마음껏 못 드십니다. 반찬이 조금밖에 없으면 뒷사람 생각해서 가져가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밖에 그 반, 접시에 반찬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으면 제가 들고 "손님, 이거 조금만 더 드셔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서 드려야만 반찬통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되는데 더 배고픈 사람 생각해서 조금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민들레국수집을 찾아오시는 VIP 손님이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느님 마음 닮은 분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고물 주어봐야 많은 벌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국수집이 반찬이 좀 부실하다 싶으면 걱정이 돼서. 한잔 값에 좀 보태라고 하루 온종일 번돈만원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들이 바로 민들레국수집에 식사로 오시는 VIP 손님입니다 이런 분들이 VIP 손님이 아니면 세상에 누가 VIP가 될수 있겠습니까 나눔과 사랑은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누는 것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란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입니다. 또 기다려주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생명 내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생명 내줘도 아깝지가 않은 법입니다. 우리 순교성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명 내놓는 것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누가 아까워하겠습니까? 더 못쳐서 안타까운 것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나누면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들레 국수집이 요즘은 세 군데로 늘어나고 민들레 희망 지원센터가 있고 민들레 진료소도 있고 민들레 가게도 하고. 필리핀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장학회도 하고 그러려면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22살에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겨우 25년밖에 못 살고 환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50에 정말 횡재했습니다. 큰 호박 작은 호박 넝쿨째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제가 부인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돈쓸 줄은 알지 벌 줄은 모른다 그러니까 돈은 쓰기만 하겠다 버는 건 당신이 보러 오십시오 그래도 좋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25년 살다가 보니까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조금 일어나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신문도 보고 그래도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아침 준비도 해놓고 그러다가 부인께서 일어나실 시간쯤 되면 목욕물을 따뜻하게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부인 목욕물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 차도 한잔 타드리고 그리고 화장하시는 동안 아침 준비합니다 <laughs> 그리고는 국수집에 가서 이제 우리 손님들께 밥 대접해드리고 국수집이 좀 일찍 끝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조금 준비해놓고 그리고 부인께서 돌아오시면 이제 화장 지우시느라고 세수하셔야 되는 동안 <laughs> 간식 조금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 리모컨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 사람은 부자리니 돈을 벌어 주셔야만 이제 세 식구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일하, 일하셔서 한 달에 두번 정도밖에 못 쉬십니다. 근데 마침 민들레 국수집이 쉬는 날과 같아서 가게가 쉬는 날은 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밀착 시중 들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국수집에 돈이 좀 필요하다. 또 어려운 우리 손님들 만나서 방한 칸에라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조금만 돈좀 주십시오 하면 더못 줘서 안타까워합니다. 돈 타내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laughs>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아깝지 아까운 돈을 내어 놓고 시간을 내어 놓아도 아깝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나눔을 잘 우리가 알면, 세상에 살면서 돈 걱정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동정과 사랑은 겉 모습이 비슷하지만 동정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과 확실히 다릅니다. 동정받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날이 갈수록 죽어가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포잘 것 없는 꽁부의 밥을 먹더라도 점점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선심 쓰고 싶고. 생생 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동정하고 싶어 합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동정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대접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배고픈 사람이 집에 좀 적선하십시오 하고 오면 정말 선을 쌓아놓는 적선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분이 집에 오시면 없는 반찬이라도 밥상 차려서 정말 사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접 받은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무료급식하는 데를 가보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서울역 같은 데 무력 없이 가는 데 보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무표정합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는 섬기는 마음이 밑받침되지 않는 도움은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폭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엄마가 아기 밥 먹일 때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밥그릇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비록 밥안 먹겠다고 도망을 다니지만 엄마가 밥그릇들고 쫓아오면 엄마가 애처로 와서 한 숟갈 받아 먹어줍니다. 여기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오히려 쩔쩔매고 받는 사람이 당당합니다. 이렇게 될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미국의 가톨릭 노동 운동을 1930년대 시작하셨던 도로시 대요와 함께 했던 피터 모린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이 필요 없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시작되고 몇 세기 동안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었다. 이 사랑은 자선의 일상적 실천으로 표현되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배고픈 일을 먹이고, 헐벗은 일을 입히고, 집 없는 일을 재워주고, 무지한 이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일로 여겼다. 남은 재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신비체의 궁핍한 성원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맞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200년 전, 우리나라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모진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박해는 100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 100년 동안 계속되는 박해 동안 만 명도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는 다른 나라 천주교와 달리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직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의해서 선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없이 신부님 없이도 기가 막힌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교우촌입니다. 초대교회 때와 같은 교우촌이 200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박해 기간 동안. 신자들이 재산도 출세하는 것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산골로 숨어들어서 옹기구워가면서 살았던 그 가난한 세월 동안에도 교우촌에서는 굶어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백삼위 성인들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전먹이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혼자 천당에 가겠다고 순교하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신부님이 되는 게 그렇게 좋지만 류랑걸씨가는 어머니 혼자 놔두고 공부하실 수가 있었을까? 편안한 마음이셨을까? 제 생각이 짧았던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젖먹이 딸린 어머니가 잡혔습니다. 배교하지 않으면 순교하게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아이들을 포기하고도 기꺼이 순교의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죽어도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어머니 같은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줄 교우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마카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아버지 돌아가시 아버지 순교하시고 헤매고 계시는 어머니를 우리 교우들이 친어머니 모시듯이 모시고 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안을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신앙심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뒤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했던 교촌의 우 형제자매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 이 힘이 있게 자식들을 맡겨 놓고도 친구들을 맡겨 가족들을 남겨 두고도 기뻐하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그 사랑을 믿기에 사랑의 극치인 순교를 열망하고 그래서 가난하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서로 돕고 살았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계속 커, 커 나갔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들레국 수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추운 날 노숙을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한참을 주물러야만 겨우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이렇다고 합니다. 민들레국수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디가 아프신지 물어보시면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합 진찰 한번 받아 보는 게 평생의 꿈이다. 파스 한 장만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찜질방에서 하룻밤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잡았으면 여한이 없다. 또 음식을 씹을 수 없으니까 치과 진료라도 좀 받게 해 달라. 또 민들레국수집 근처에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외로워서 외로워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매를 좀서 달라고 합니다. 그저 안타까운 사연 듣기만 하고 초코파이 하나 드리고 차한잔 내밀면서 들어 줍니다. 처음 민들레 국수집을 시작하면서 돈을 아끼고 아껴서 한 50만 원, 100만 원 모으면 민들레 식구로 맞아 드릴 손님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민들레 식구가 되시겠어요. 하면 그러겠다고 하시면 방한칸 혼자 사실 수 있도록 단칸방 얻어 드리고 최소한도로 살수 있도록 해 드리고 1년이고 2년이고 살아나실 수 있을 때까지 거들어 드리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면 수도원 수준의 용돈도 드리면서 이제 도와드립니다. 또 어떨 때는 전먹이하기를 업고 갈 곳도 없어서 찾아온 사람들, 또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급히 방을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네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보증금을 외상으로 얻기도 합니다. 그건 석 달만 있다가 외상 그 보증금 마련해서 드리겠다 그러면 기꺼이 방 빌려주시는 마음 착한 손님 그 주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국수집은 특이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하러 오시는데 줄 서서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줄을 서면 선착순으로 첫 번째부터 드시는 게 아니라 꼴찌서부터 먹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줄을 안 서십니다 괜히 줄 섰다가 눈물 납니다 정말 애쓰기 와서 1등을 하고 딱 섰는데 꼴찌서부터 계속 먹으니까 야구르죠. 그래서 줄 서는 분들이 없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셔서 밖에서 기다려야 되실 때는 식사 순서가 어떤가 하면 먼저 온 분이 아니라 제일 많이 배고픈 분, 제일 오래 굶으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꼭 천당처럼 변해버립니다. 천당은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죠.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정말 진실입니다 꼴찌가 먼저 들어가는 게 천당입니다 이렇게 줄세기 순서를 바꿔서 꼴찌가 식사를 하기를 하면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대접하는 민들레국수집이 그 순간 천국으로 서서히 변해집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멋있어지는가 하면 제일 배고픈 분이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 마음들이 천사처럼 변해서 반찬을 담으시는데 좀 맛없는 것 당신이 담으십니다. 그리고 뒷사람이 좋게 먹을 수 있도록 반찬도 이쁘게 하면서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식사도 너무 자기를 양보해주면 뒤에 기다려주는 분들이 고마워서 식사도 조금 빨리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많이 기다리던 사람이 다 배부르게 되고 기분 좋게 변하는 이런 모습 봅니다. 우리 손님들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밥은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살면서 왜 변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배고프고 그 다음에 사는 게 위협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사는 것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만 해지면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올바른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따뜻 배부르게 하게 하신 다음에 고민할 수 있도록 꿈 같은 일이었지만 민들레 희망 지원센터라는 아주 작은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조그만한 2층 집인데 1층에서는 손님들이 깨끗하게 발을 씻고 그러면 발을 깨끗하게 으시면 씻으시면 새 양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 냄새가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층에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할수 있고 그리고 차도 커피도 드시는 만큼 무상으로 드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손님들이 샤워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밀림 빨래도 하시면 뽀송뽀송 말려서 드리고 그리고 밤새 추운 날 밤에 그, 그 노숙을 했다가 얼어 죽게 되니까 밤새 걷는 노숙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낮 동안이라도 조금 눈을 붙이게끔, 그 낮잠 자는 조그만한 방도 하나 마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게끔 할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것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도와드리면 좋겠다. 해서 책을 한권 보시고 간단하게 독후감을 써서 그냥 일 발표하면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노트에다가 짧게 써서 발표를 하면 독서 장려금으로 현금 삼천 원씩을 드립니다. 우리 손님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돈입니다. 어떤 분은 용돈 한푼 없이 여섯 달을 지내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서 3,000원만 있으면 노숙을 안 하고 밤에 지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PC방도 있고, 또 영등포역 근처에 가면 행복다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3,000원을 내면 하룻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요즘은 책 읽고 독서 장려금 받아 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40분 한 60, 50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추운 날에는 찜질방 티켓을 나눠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기 걸렸거나 몸살이 나신 분에게도 찜질방 티켓을 드리면 노숙하시는 우리 손님들이 사우나에 갔어도 찜질방에 갔어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민들레 국수집에서 배부르게 드시고 민들 센터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민들레 옷가게에서 옷도 쇼핑해서 입고 하면 이제 거의 냄새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처럼 이제 찜질방에 가도 찜질방 주인께서 일반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도와주는가 하면 스스로 노숙을 그만두고 싶어할 때까지, 스스로 노숙을 그만두고 싶어할 때쯤 되면 그때 민들레식구가 될수 있게끔 거든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도와드, 찾는 걸 도와드리는거나 하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노숙에서 벗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50쯤 돼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정말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은 호박인 딸도 고생하지 않고 얻었으니 진짜 큰횡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따님을 만났을 때좀 난감한 게 있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따님이 공부를 좀잘 하시게끔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 안 하면서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책한권 읽고 독후감을 간단하게 발표하면 만원 드리겠다. 이러니까 처음엔 돈 욕심 때문에 웬행진냐 하면서 책을 읽다가 책 읽는 취미를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만 원을 안 줘도 밤새 책을 읽고 그렇게 하더니만 대학 다닐 때쯤에는 성적 장학금도 받아오고 막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따님이 친구들과 놀다가 보면 좀 늦게 오는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몇 시까지 귀가할 건지 물어보면 10시까지, 11시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대로 받아줍니다. 받아주고는 한 30분 전쯤에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기다리는 데도 같은 사람입니다. 4천 년도 기다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대림절도 얼마나 잘 기다립니까? 근데 기다릴 때 아주 쉽게 덕을 쌓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가 하면 묵주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면 정말 좋습니다. 묵주기도를 하면 지겹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도에서 덕도 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나눠 줄 수도 있고, 그게 정말...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딸을 기다리는데 다섯 단, 열 단, 서른 단 이래도 안 옵니다. 안 해도 묵주기도 하면서 성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 내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삼십 단쯤 했을 때 딸이 걱정스러운 긴장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 왔느냐 하고 같이 올라가면 참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혼날 줄 알았는데 혼도 안 내고 밖에서 기다려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언제든지 늦으면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니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 걱정을 해서 일찍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제는 안 기다려도 일찍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들레 국수집을 시작하고 5년째 됐을 때 노숙하시는 분들 감옥에 갇혀서 사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정말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다 가슴 아픈 거예요. 감옥에 갇힌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노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렸을 때 행복했다는 분이 좀 드물더라고. 그래서 아. 노숙하시는 분들, 가무가 친 사람들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해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아이 때부터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공부방에도 갈수 없는, 아니면 좀 거리에 살면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공부방을 하나 시작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맡기긴 맡겨야 되는데, 즉 제가 하여서는 안될 거고, 그래서 회사 다니고 있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물다섯 그 꽃다운 나의 청춘을 스물다섯 얼마나 청춘입니까 그 꽃다운 청춘을 그래 겨우 월급 몇 푼에 팔아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청춘을 한번 불태워볼 것이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만 따님이 며칠 고민을 하다가 회사 사표를 내고 이 청춘을 보람있게 불태워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민들레국 어린이 꿈 공부방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꿈 공부방을 하면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얼마 후에는 이제 아이 그 공부방 아이들 열댓 명 도우는 것보다도 좀더 재밌는 일, 동네 아이들이 정말 불량가 불량식품 먹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가 간식을 엄마의 마음으로 해먹이면서 돌보고, 또 엄마가 돈 번다고 늦게 들어오는 집은 저녁도 해먹이면서 아이들 돌보면 어떻겠냐 해서 2010년에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동네 아이들을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너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책을 보는 걸 아이들에게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책에 취미를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그 어린이 밥집 위에다가 민들레 책들레라고 해서 아이들 조그마한 도서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간식 먹으러 왔다가 간식이 되는 동안 책도 보고, 그리고 책을 보면 또몇권 읽으면 문화상품권도 상품권으로 그. 걸고 하면서 책을 취미에 갖게끔 이제 거들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딸이 저보고 꿈을 그만 꾸라고 합니다. 왜 꿈을 그만 꾸라고 하는가 하면 꿈만 꾸면 다 이루어져 버린다. 돈도 없으면서. <laughs> 처음에 국수집을 시작할 때 있는 돈다 틀어 봐. 2003년도입니다. 다틀로에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무슨 국수집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공짜로 막 준다는 일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한 500, 600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정말 많이들 드십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부방 만들 때도. 딸이 이제 압니다. 만 원밖에 없는데, 어린이 꿈 공부방을 하지 않을까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원 갖고 이제 어린이 꿈 공부방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딱석달 만에 전세값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꿈만 꾸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만 꾸라고 합니다. 꿈만 꾸면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 꿈을 꾸면 안 됩니다. 내 꿈을 꾸지 말고, 하느님이시라면 어떤 꿈을 꾸실까? 그 꿈을 꾸면 기가 막히게도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 그리고 하느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면 귀적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할줄 아는 일이라고는 밥하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 하는 것 그리고 감옥에 있는 청년, 형제들 찾아가 보는 것 이런 밥한술 나누고 잠깐의 시간을 나누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저는 수도원에 살다 보니까 돈 버는 것도 못 배웠습니다. 그냥 쓰는 것만 배우고 했으니까 이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수 있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 선수권 이번에도 땄습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연습하면 가능합니까? 아무리 연습해도 불가능합니다. 천재 천재인 김연아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주 선수 양학선 저도 한번 옆에서 봤는데 정말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양학선 선수처럼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수 없는 일이고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민들레국수집처럼 민들레 하는 일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할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식당 하나 차리는데 300만 원이면 됩니다. 어린이 꿈 공부방을 만드는데 만 원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쉬, 너무도 쉬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델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려고 말아.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도 할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분들이 하신다면. 얼마나 기적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지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저를 여기에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겸손하기만 하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민들국 수집을 2003년 시작하면서 참 10년 동안 살면서 고마웠던 일이 환속하고, 수도원 살다가 환속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지 않은 그 덕이 정말 컸다는 것. 제가 만약 수도원을 나오지 않고, 수도원에서 민들국수집을 시작했다면 시작한 지한 2, 3년쯤에 돈벼락 맞았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좋고 뭐 보이기 멋진 일을 하고 하면 자기는 하기 어렵지만 하면서 그 사람한테 왕창 밀어주는 조금, 조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다가 이 3년 만에 그돈돈 돈 맛을 보면서 망해 버리는 모습들을 정말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다행히 하느님의 복을 받아서 돈벼락 안 맞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하느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면 하느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하느님이 일하실만하게 되면 하느님 옆으로 싹 비추고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이지만 하느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알뜰하고 정성스럽게 하면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누르기 빵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느님의 일들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큰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